아버지. 네. 작년, 재작년, 네. 3년 그 무렵부터 네.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네. 분명히 사기를 당하라는 그 해에 예. 사람 믿는 도끼의 발등을 분명히 찍을 일이 있다 지금 그러시는데 예, 있습니다. 친구가 됐는지 지인이 됐는지 식구가 됐는지 선배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예. 명의를 가지고 예. 도용을 분명히 했노라. 예. 근데 예. 웃긴 거는 아버지가 예. 아버지가 이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무슨 통장에다 주거나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아버지가 아버지 스스로 갔다가 그냥 네. 그 사람한테 그 물건을 주면서 예. 카든지 통장인지 예. 도장인지 예. 그거를 주면서 아버지는 그냥 뜯긴 예, 것밖에 되지를 않아서 예. 아버지가 올해 간제라는 게 분명히 들어와 있는데 네. 간제라는 걸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버지 혼자 발 동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거지 어느 누구하고 지금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아버지한테 앞장서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네. 에? 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잠 못 자고 식사 못 하시고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버지 혼자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내 말이 틀리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가나 법원을 가나 아무리 간들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의미가 예, 없다. 예. 이거를 지금 갚아야 되는 것밖에 되는 갚아야 되는데 응? 예. 갚아야 되는데 경찰서에 이 사람을 신고했어도 이 사람이 잡히지를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잡히지를 않는데 예. 제 카드를 빌려줬기 때문에 그 쉽게서 제가 제 임의로 그냥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작년 재작년 4년 전에 예. 어느 분의 묘를 갖다가 파헤치셨나요? 아버님 묘를 갖다 파헤치면서 예. 아버지 그 묘에 바람이 불면서 아버지한테 풍파가 맞아 떨어진 거잖아. 이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받을 건데 못 받아 아버지. 내 말 틀려? 맞습니다. 저희 선산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다 깎아내고 이제 할머니 묘하고 아버님 묘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파헤쳐서 그냥 뭐 낙구땅 모시기도 뭐하고 뭐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빠가지고 그냥 산에다가 그냥 뿌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는 4년 전에 아버지의 건들지 말아야 될 아버지 집에 건들지 말아야 되는 묘를 건드려 놓고 예. 아버지가 지금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인해서 풍파를 받은 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스스로가 아버지 무덤 그러니까 아버지 흙탕물을 아버지가 스스로가 담가버린 거예요. 예. 내 말 틀려요? 그러면서 예. 지금의 재산이 지금은 아예 없노라. 그렇죠. 풍지박산이 됐노라. 예. 그리고 내 집사람도 분명히 없으라예요. 예. 그리고 내 주위에도 아무도 없으라. 아버지 혼자 있으라. 아버지 혼자 지금 버림을 받은 것 마냥 지금 그 스스로가 나를 지금 걷어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로 인해서 네. 내 식구들이 아무도 지금 아버지 근처에 있지를 않다고 네. 누구를 원망을 할 건데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고 원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안 하는데 하나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내 말 틀려요? 응? 그래서 피해라면 피해죠. 그것 때문에 집에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있잖아. 네. 아버지는 지금 피해를 안 보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한 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아버지 옆에 없잖아요. 다 네. 도망가듯이 다 도망갔고 식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지금 다 따로 각자
살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 내 눈에는. 네. 어? 맞습니다, 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 점을 보러 오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니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냐고? 잘 지내는 거 궁금해서. 누가? 아들 둘하고 와이프가 있거든요. 네. 와이프하고도 이혼했었고, 근데 와이프가 뭐 새 출발한다 그래서 그 새 출발한 것도 잘 생활할 수 있는지. 뭐? 새 출발한 것도 잘 생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큰아들이 7월 2일 날 결혼식 한대요. 근데 저는 가보지도 못하는데. 반겨주지 않는 식구들한테서 아버지가 어? 잘 사는지 안 사는지 아들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단절을 한 사람이 누구야? 단절 안 하고 가끔씩 연락은 해요. 가끔이겠죠. 예, 예. 어? 거의 가문에 콩나듯이 가끔이겠지. 어? 매일같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네. 내 말 틀려요? 네, 그것도 네. 아버지가 뭐가 네. 필요할 때 금전적이나 생활비나 조금이나 담배값이나 뭐를 인해서 필요할 때 아들한테 전화한 것밖에 더 있어요. 내 말 틀려요? 필요할 때 전화하는 게 그냥 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해요. 제가 이제 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요양병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지내도 이제 수급자다 보니까 한 달에 병원비가 한 12~13만 원만 내면은 돼요. 그래서 수급비 받는 걸로 충분하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안 하니까 뭐 돈으로 여태까지 애들한테 손 보여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이제 가끔 전화를 하죠.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더 좋아지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예. 무당으로서 예. 희망적인 말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전혀 네. 희망적인 말을 전혀 드릴 수가 없어. 왜? 예. 여기에 오셨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사고를 다 치고 왔어요. 그치? 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점을 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아버지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아버지 미안해. 어? 예. 근데 아버지보다 집사람이나 아들이나 그 사람들은 더 잘 살아. 그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몸으로 떨어진 몸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은 있어요. 예. 그런 건강은 있어. 예. 근데 지금 아버지는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먹고 사는 것도 솔직히 까놓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지금 힘들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예. 어디 가서 지금 무슨 단체 가서 급식소나 그런 데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끔 나한테는 자꾸 보여. 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들어오는 거는 아버지가 그만큼 힘들고 희박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내 말 틀려? 네. 그러니까 아버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지금 아버지 지금 앞으로 당장 내일 먹고 살 궁리를 하셔야지 지금 집사람이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가 지금 그게 문제냐고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버지 잘못이잖아. 그치? 예. 네. 그냥 애들한테도 바라는 거 없고 집사람한테도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아버지 바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응? 얼마가 됐든 간에 한 번으로 인해서 사고를 친 게 분명히 아니라는데 응?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이렇게 응? 뿔뿔이 가족 다 흐트러 놓은 게 아니래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야 전혀. 어? 그러면서부터 자식과 아버지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질려버렸대요. 어? 그러니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버지 네. 희망은 가지세요. 희망은 가지셔.
그리고 몸이 많이 상당히 좋게 보이지를 않아요. 상당히 네. 몸이 네. 채 악으로 보여요. 몸 먼저 추스리서 그려놓고 내 몸을 먼저 추스리고 조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놓고 나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질까.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식도 예. 자식도 아버지한테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예. 아버지 먼저 살궁리 먼저 해놓고 나시면 네. 그때는 그냥 내 살길을 먼저 챙기는 게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